어디 갔지? 지우야! 내가 지금 꾸밀 거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죽겠지. A의 와이프, B의 아들. 게임은 시작됐어. 배영사! 배영사! 서울 본청에서 지원하러 오신 윤서영 경위. 처음 뵙겠습니다. 사냥감이 더 혼란스러워해. 훨씬 더 재밌는 거거든. 나! 나 궁금해 미치겠어. 왜 아들을 먼저 구하러 간 거야? 응. 너 지금 혀 잘라버리고 싶지? 너 엄청난 말을 해버렸잖아. 내 찾았어? 내 새끼 죽인 그놈들 내 손으로 때려 죽이기 전까지 난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지지 않는다면 꼭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견뎌? 이렇게 힘들지? 맛있는 먹일수록 좀 더 판을 키워서 받고 안 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니들 못들하는 거야, 자식들아? 맞네. 우리 떡국이 바톤 타치 서울 광수대로. 절대로 죽지 마요. 당신은 죽어도 내 손에 죽어야 하니까. 시현아, 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뭐 앞으로 강우현 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합니다. 놀라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이기도 하잖아 당신. 그래 이번에는 어떤 놈 뒷구녕을 핥아주고 있어. 이 새끼야? 나봐 이 새끼다! 내가 맞춰볼까? ENW 홍원태 그 새끼가 아이 이름 불쌍한 아버지 괴롭히라고 하지. 뭔 새끼야? 죽고 싶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 새끼야! 말을 가로 줘! 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윤프로 미안하지만 좀 나가 있어. 옛날 후배들한테 할 말이 좀 있네. 네. 그래. 아는 얼굴도 몇 보이네. 절단한 중이 염불 애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서울 광역수사대 하면은 하나같이 겁나게 똑똑한 놈들만 모여있는 곳이야. 그런데 니들이 봤을 때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사전 통보도 없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남의 수사할 관할 지역을 점령을 해? 니들이 개엄군이야 이 새끼들아! 청탁, 비리, 군인데 이런 단어가 딱 한 번에 생각이 안 나? 서울 광역수사대는 대하면서 가장 눈이 반짝반짝한 놈들만 모여있어. 그런데 왜 내 눈을 똑바로 못 봐?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아무리 썩어가도 니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니들이 잠깐 눈 감으면 억울한 사람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 이 새끼들아! 멍청한 새끼들. 그래, 저런 놈을 대장으로 삼기고 밥을 빌어먹으니 쪽팔릴만도 하지. 고동구! 아, 우리 똥국이 경호 없는 건 한결같아서 좋은데 말이야. 이런 개망신을 주고 그냥 가면 내가 일이 손에 안 잡히지. 그래서 어떡할래? 애들 보는 앞에서 자신 있어? 구멍들 막아. 문을 왜 닫아? 문 열어 빨리! 야! 문 열어! 야! 뭐하니? 야, 너네 대장 말려라. 안 그럼 얘 오늘 죽는다. 가만 있어. 누가 죽나 보게. 아픈가 보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미친이라고요. 괜찮아요, 선배님? 괜찮아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인 건 몰라?
정신 오락가락한단 말은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잖아 이 새끼가. 윤포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 새끼랑 어울리지 마. 이 새끼랑 어울리면 끝이 좋을 수가 없어. 명심해. 알았어? 아, 괜찮아요? 빨빨 내리시오. 너는 갈 곳이 없니? 산속 수색 작업만 우리가 맡고 강우현 사건 모든 수사권이 서울 광수대로 넘어갔어. 우리 청장이 저렇게 큰 대열을 그냥 놔준다고? 나도 모르겠다. 근데 표정은 벌써 대열을 낚은 표정이던데. 홍 대표 영장 얘기 꺼내보지도 못했다. 수사 이전 절차 다 끝났더라고. 아이 못들 한 거야 이거. 사람 하나만 더 데려가자. 데려가자는 게 강우현이요. 불가능하오. 약속한 돈 3배까지 줄 수 있어. 뭐가지 따이고 난 왜 돈이 뭔 소용이야. 내 빈말하는 거 봤어. 강우현은 이제 끝났어. 무슨 병원 복도에 의자 하나가 없어. 어, 올 때 음료수 사오고. 오케이. 뭐야? 아, 뭐야? 아, 나 강우현 씨 담당 형사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가 아니고 저 아까 초면에 저한테 막 반말하시고 저 막 밀쳐가지고 옷 다 찢어지고 사과도 안 하시고 그 같은 나락밥 먹는 사람끼리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몸도 성취하는 피해자인데? 꺼져. 아니, 꺼질 땐 꺼지더라도 내가 저기 사과를 받아야 내가 꺼질 거 아니냐고요. 어, 기병사. 어, 준비 다 됐어? 그 알았어, 나 지금 갈게. 아휴, 진짜. 세상에나, 이렇게 아름다운 등짝은 생전 처음 보네. 오해가 있을까봐 말하는데 나 예전에 싸움 정말 잘했거든. 아, 몸만 성했어도 저 자식 내 얼굴 똑바로 못 쳐다봐. 네, 그렇다고 합시다. 진짜라니까. 아, 그나저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윤프로는 광수대에 합류하는 거고 나는 예정대로 퇴직 날짜 기다리는 거지. 아, 퇴세잖아. 긴박한 거 보소. 아니 무슨 싸나이가 이렇게 포기가 빨라요? 와 진짜. 근데 이건 왜 뛰어온 거야? 옛날에 아주 유능한 경찰한테 배운 거예요. 경찰 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시절에 광수대에서 에이스란 경찰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 경찰이 그랬어요. 자신은 피해자 사진을 상황판에 붙이는 걸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 저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지 뭐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내 얘기하는 거야? 기억도 안 나죠? 강호연 씨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었나? 옛날에 너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폭삭 사근 늑다리가 됐을 줄이야. 그거 알아요? 옛날에는 싸움도 무지 잘하고 눈빛도 초롱초롱했던 거? 그래. 아직 안 끝났어. 한 군데가 아직 남아있어. 응. 아휴,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 아버지. 괜히 궁금하네. 야, 어디 가? 강우현 집에 확인할 게 있어서. 야, 수사권도 뺏긴 마당에 확인은 무슨 확인? 고영사! 고영사님! 고영사님! 야, 고영사! 아이씨! 아, 관장님 얘기해줬네. 야, 웬 호들갑이야? 아, 그게 중대한 사안이어서요. 그 외에 전에 김비서랑 조선족 킬러 애들 추적하다가 조선족 애들 연락망 싹 다 해킹당해서 추적 중단됐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팀에서 랜섬웨어 암으로 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걸 나한테 보고해야지 왜 쟤한테 달려가는데? 그런 걸 시킨 게 고용사님이니까요. 고용사의 상관이자 책임자가 나잖아. 에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여기 책임자는 광수대 대장이죠 뭐. 이런 씨. 아유, 이놈이나 저놈이나 불편하네. 어디 갔지? 나이샤! 어? 좀 빠졌다. 에? 뒷다가 지지도 않았고 자세도 완벽했는데 그 생일지도 몰랐던 흠집에 어느 순간 묻어버린 이물질들 이런 작은 것들을 못 챙겨서 게임이 망가지곤 하지. 과한 걱정도 게임을 망가뜨리곤 하죠. 별탈 없이 끝날 겁니다. 의원님께서 드라이버도 잘 닦아주셨잖아요. 그래? 여보 늦었죠? 어. 완벽한 게 좋잖아. 우리도 놓치는 흠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 우리 내기 할까? 이번 게임에서 누구 점수가 제일 높을지? 좋지. 장반장이 내일 아침까지 수사 자료 인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강호연 진술 자료 분석은 그 몇 시간 뒤면 끝날 겁니다. 분석은 무슨? 야, 이 사건 인지하고 병원 입문한 거 몇 시간 지났지? 72시간째입니다. 그래? 아, 슬슬 터질 때가 됐구만. 진통제 맞고 계셨구나. 아유, 아프시겠다. 인사가 늦었네요. 그쪽 사건 수사 책임을 맡게 된 서울 광수대장 양덕철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요? 수사팀 전체가 교체되고 기획수사 전문의 서울 광수대가 투입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자꾸 듣네. 이유가 듣고 싶어요? 근데 난 대답할 수가 없네. 형사사건 피해자에겐 최대한의 배려가 경찰의 덕목이죠. 하지만 명백한 피의자를 상대로는 단호하게 죄상을 밝히는 게 경찰의 최우선 상황입니다. 정당방위 자력구제라고는 하지만 스스로 진술한 살인 한 건, 목사 유인 및 감금 한 건, 공모집행 방해 및 경찰 폭행 한 건, 유명인이라고 특별 대우받을 생각은 이제부터 버리세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난 이 안에 비밀과 거짓말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말이 없어지셨네? 부비권이신가? 그러니까 훨씬 피제스럽네. 그러니까 강우현 씨 집에 가서 부인 신현수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 예전 광수대 시절에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못 본 걸 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진짜 감격스럽네. 아, 지금 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실력 발휘 한번 해봐. 강우현이가 부인 얘기에 민감한 거 보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나와야 돼. 아,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요? 거기도 광수대가 점령해버렸으면. 광수대장 그런 스타일 내가 잘 알아. 그러면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한테 집중하는 놈이야. 피의자 집은 제일 나중에 갈 놈이라고.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야겠네요. 우리의 마지막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홍 대표와 신현수의 관계 속에 강우현 씨가 입을 담은 이유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뭔가 그린 게 있어. 제일 아프고 부린 건 아무래도 이차 같은데요. 진짜.
강우현 얘기 들었어요? 강우현이 산에서 사람을 죽였대. 정말? 누굴? 병원을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왔던 소리. 수사에도 비협 조작 있고 입말 다물고 있다더라. 경찰들이 이번 사실을 비밀로 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 복비권이 늑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상력 때문에 대중들의 상상력은 늘 사실을 압도하는 범위니까. 니네 누군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니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완벽해. 배우로 했어야 됐어. 불편해도 눈 좀 붙이기요. 배를 타면 눈 붙이기 힘들어. 그 후춧가루는 육개장 먹을 때나 쳐서 먹어라. 안 익었으니까 걱정하지 뭐. 단두 해본 사이 아니지 않소? 궁금한 게 있어. 병원에서 그 말도 듣는 형사 죽인 거 정말 당신들 아니야? 정전된 복도에서 영상도 찍혔잖아. 내가 몇 번을 말아오. 그렇게 못 믿겠음. 앞으로 연락하지 마오. 이쪽 일하는 아새끼 중에 호계라고 있어. 연병에서 실력이 가장 날쌘 놈인데 그놈이 거기 나타난 걸 얘가 발견한 게요. 당신들 보호해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오. 그런데 그런 놈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옥상에 올라갔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어. 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그 새끼 박살 냈을 텐데. 명줄이 붙는 걸 다행으로 알라. 내 무시하오. 내 좀 덜 유명할 뿐이지 실력은 절대 지지 않소. 어째 우리까지 중국으로 들여앉아오. 그 호계라는 아새끼 연변 거대 조직들도 함부로 못하던 놈이오. 그런 아새끼를 남조선에서 수적처럼 물린다는 건 그 배우가 감당 못할 것들이란 말이오. 이런 해결사를 부린다는 건 뒤처리에 경찰까지 따를 수 있다는 말이오. 전하신 부르만 아줌마의 말로는 병원 경찰까지 모두 교체됐다 하지 않소? 당신은 그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는 눈치지만 내 더 이상 묻지 않겠소. 득될 것도 없고 그러니 의심하지 마오. 서운하려 하네. 그런데 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강우현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다녀 연심을 품은 사이요? 감사합니다. 자, 건배. 신경 써줘서 고맙다. 응? 이 사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고맙지. 대한민국 신뢰도 1위 앵커, 대한민국 인기 1위 아나운서 다 가지게 된 건데. 주인공은 난데 자기들끼리 생색내고 있네. 어쨌든 계약금 만족스러우니 오늘 계산은 제가 할게요. 오, 자기 여기 비싸다. 응? 여보세요? 어? 어, 알았어. 이따 봐. 아, 제주도 계시는 대학교 은사분이 돌아가셨다네. 아이고, 수사에 자제도 없는 수준인데. 어떡해. 빨리 가봐야겠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냐. 어? 좋은 날에. 자기 잘못인가? 잘 다녀와. 도착하면 전화할게. 응? 응. 연락할게. 아, 김 비서님. 제주도행 티켓 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세상이 좋네 이런 데서. 회사 사람도 다 지워버렸다면. 곳곳에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어. 넣으면 되는데.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미래폰을 복제한 쌍둥이 폰이에요. 감청장치도 들어있어서 모든 통화 및 대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가 있을 테니 들어보세요. 시연아. 잠깐만 옆에 있어봐. 미안해. 내가 실수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연심을 품은 게 맞구나. 아니. 그냥 이해하는 사이. 내 알기로 강우이 가족을 두고 딴 마음 품긴 못 된다. 강우연이랑 통하는 건 그만 포기해라. 전화 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거든. 위기야 이게. 오빠 돈 버는데. 미랑전 선장일게요. 인원 수으로 보면 세 명이라 말해라. 여보셔. 일 좀 부탁하려 하는데 가능하니? 이분은 어떻게 알았니? 알만한 이에게 소개받고 전화했다. 일 부탁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니? 경찰이야. 경찰은 무슨 경찰이니? 내가 방금 알만한 이에게 소개받고 전화했다 하지 않았니? 영중호 경호 장장 셰지에샤 골라이라. 아니 갑자기 중국말을 왜 하니? 니나 못 믿니? 그러하니? 할바난 한국 경찰 새끼. 뭐 이 새끼야? 여보세요. 빨리 일부 해라. 아이씨 거의 다 됐는데 이씨.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뭐가 문제지? 당신 아내는 신현수입니까? 네. 당신의 아들은 강시우입니까? 네. 2018년 10월 15일 가족과 함께 무명산에 간 적이 있습니까? 네. 당신은 당신을 공격한 사냥꾼들 중 한 명을 죽였습니까? 네. 당신은 아들 강시우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아내 신현수가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사냥꾼에게 제압당한 이후에 기억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진술서에 기록하였습니까? 네. 당신은 아내 신현수를 사랑했습니까? 네. 아내 신현수를 지금도 사랑합니까? 아내 신현수를 지금도 사랑합니까? 네. 잠깐 여기서 스톱. 거짓말 탐지기는 나올 게 없을 것 같네. 시간 낭비 같아. 보니까 군생활을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하셨더라고. 거기 거짓말 탐지기 대응 훈련 받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따라오셨나? 재밌네. 지금부터 거짓말 탐지기는 관두고 제가 준비한 질문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괜찮으시죠? 센스 되지 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현수 씨 어디 있어요? 근데 광수대장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인간이에요? 아니 뭐 서울청에서 종종 봤을 땐 조금 능글맞은 구석이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말했잖아. 내가 아는 가장 일미리스러운 놈이라고. 그러니 대충 봐서는 티가 안 나는 거지. 광수대에서 우리 아들 사건 수사 자료 지울 놈은 분명히 그런 밖에 없어. 확실해. 그놈 특기가 뭔지 알아? 프레임 씌우는 거야.
사건 특정부의 프레임을 씌워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왜곡하고 압박하면 없던 죄도 자백하게 돼 있어. 근데 강원도까지 와서 누구한테 프레임을 씌우죠? 아직 범인도 누군지 모르는데. 내 지도대로라면 그놈은 분명히 홍은태의 뒷구녕을 핥아주고 있을 놈이야. 지금 진심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아들 발견되기 전에는 온갖 지랄 발광을 다 떠셨던데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슨슨히 응하시고 말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 받아치시고 아직 부인 신현수는 행방에 묘연한데 말이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병원 탈출해서 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NW홀딩스 홍원태 대표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홍원태 대표하고 부인 신현수의 불륜 때문에? 아직 부인 신현수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에요? 나 같으면 홍원태든 신현수든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광수대 생활하다 보면 워낙 이상한 사건들을 하도 보게 돼가지고 웬만한 사건은 놀랍지도 않아요. 상상력도 무지하게 풍부해지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어? 김비서 찾은 거 같아. 뭐? 김비서를 찾은 거 같다고? 예, 분명 김비서 목소리였어요. 아, 기술팀에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조선족이랑 통화할 때 주변 배경음을 증폭시켜봤거든요? 강우연이랑 통화하는 건 그만 포기해라. 전화 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거든. 앞에 분명히 강우연이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이 건조한 말투 목소리 이거 김비서 100%입니다. 병원에서 까탈 부릴 때 그리고 신문실에서 아니면 이런 여자가 있나 싶어갖고 제가 유심히 관찰했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동안 강우연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뭐 그런 거죠. 선배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요. 뭐 후배한테 좋은 데라고 그래. 뭐에 편하면 계속 그렇게 하던가. 근데 뭐 재미난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좀 들으면 안 될까? 드셔, 식기 전에. 불편하네. 당신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야? 걔 의사를 했으면 왜 말을 안 해? 나 같으면 홍원태든 신현수든 둘 다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특별할 거 없는 경치인데 뭘 그리 보는 거야? 내려다보는 건 언제나 기분 좋거든. 나는 이렇게 많은 게 보이는데 저 아래에선 내가 내려다본다는 걸 알지도 못하잖아. 이 정도 높이면 알게 된다 해도 우릴 보려면 목이 꺾이겠지.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우연이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왜지?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우연이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나는 어쩔 것 같아. 글쎄, 덫을 놓지 않을까? 어떻게 알지?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과 많은 걸 함께 해보고 싶어. 아빠, 엄마 아직 안 왔어? 엄마 오늘 녹화가 늦어진대. 가서 자. 알았어.
안녕하세요, 강우현 앵커님. 제가 오늘부터 진통제 주사를 놓게 됐는데요. 이게 4시간마다 한 번씩 맞으시는 건데 어떡하지,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얼마 안 남았어. 나퇴직 때까지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좀. 다 끝나가요? 인정? 어, 인정. 동의. 뭐가? 그런데.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사람 부담스럽게. 응? 아, 딸 생각이 나서? 아, 딸이 저 닮았으면 엄청 예쁜가 보다, 그죠? 딸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거든. 근데 이 기분으로는 당분간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 무슨 약속인데요? 뭐 그냥 같이 놀아주는 게. 참 어려운 약속이네. 우리 딸이 죄가 많지. 나 같은 놈을 아빠로 둬서. 아, 그래? 전 잘 몰라요, 그런 거. 아빠 없이 자라서. 왜요? 아빠 없이 자는 여자 사람 처음 봐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는 여자를 처음 봐서. 다 끝났습니다. 저도 살아온 얘기 털어보면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갈 길이 멉니다. 초짜라서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앵커님 열렬한 팬이어가지고. 기억하실진 모르겠는데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부당해직을 당하시고 크레인에 올라가서 단식투쟁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귀족 노조다 뭐다. 그때 우리 편에 아무도 없었는데 앵커님이 뉴스에서 부당해직이 맞다는 걸 증명해주셔서 저희 아버지 목숨을 살리셨어요. 그때 제가 편지도 많이 써서 보냈었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라도 됐던 건지 모든 언론이 우리를 외면했는데 앵커님 혼자서 저희들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때는 어렸고 뭐 저 지금도 어리지만 그런 거 아무나 못하는 용감한 일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강 앵커님 믿어요. 혹시 정말로 살인을 하셨더라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탁이라 죄송하지만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다 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구형폰이어가지고 충전기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맞는 게 있는지 간호사 대기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요?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앵커님을 이렇게 만든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도 저희 아버지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커다란 권력인가요? 그냥 좀 너무 무섭고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게 있긴 하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악이 있지만 그 악과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전화기 주세요. 제가 충전기 찾아서 충전해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건의 새로운 국면. 뜻밖의 수환이네. 저한테는 비밀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럼 거짓말도 하신 거네? 아니면 전화 걸어서 함부로 볼까요? 배용사 사령이 전 김비서한테? 마셔보. 엉겅퀴로 달인 잔데 배멈미 해줬어. 전화기 정말 아이 내놓겠니? 남조선 것들은 어째 이리 열반하야? 그것도 추적당할 수 있다는 건 모르니? 배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갖고 있게 하자. 편이었던 건 진심이었습니다. 준비들 끝났나? 네, 끝났습니다. 통화 시작 후 30초만 끌면 됩니다. 아, 기술 많이 좋아졌어, 그지? 그럼 시작해볼까? 아시죠?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협조 안 하시면 배영사 살인권까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신다는 거. 김비서 죄가 없으면 잡아와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괜찮으신 거죠? 뭐래나 전화! 대표님 지금 어디예요? 아직도 병원이에요? 김비서, 아니 시연아,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뭐하고 빨리 전화 뺏지 않고. 전화를 못할 것 같고 꼭 다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시연아, 핸드폰 버려. 아, 빨리 출발하자.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나나 지금 미친. 나나나 이씨. 장난해? 야, 야 됐어. 놔. 놔. 어쩌시려고 이래요? 돌아버리겠나 정말. 다 말하겠습니다. 김비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강우현 씨.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뭐하니? 괜찮소? 배신 얼마 안 남았다. 출발하자. 잠깐 생각 좀 하기로. 생각 무슨 생각? 일건 비키라. 내가 운전할. 아, 단단히 약을. 단단히. 무슨 헛소리요? 왜 여기 있어? 아즈바이, 이래도 내 실력이 모자라 보여. 내가 호결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최근에 기억난 옛날 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한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막상 도착하니까 조금 떨리네요. 밤에 보는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뭔가 비밀이 많은 느낌이랄까. 가자. 네.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어떤 광수대 형사가 도와달라며 절 찾아왔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들을 잃고 그들에게 린치까지 당해 몸이 상한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 형사의 적은 너무나 강한 상대였고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너무 빈약했거든요. 사실 그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광수대 내부 누군가가 그 거대한 힘의 사주를 받고 그 증거자료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이 얘기가 강호연 씨 당신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 불쌍한 형사와 가족을 해한 자들과 나와 내 가족을 해한 자들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하면 거대한 힘의 사주를 받고 그 형사를 배신한 자가 지금은 그들의 또 다른 사주를 받고 내 눈앞에 앉아있거든요. 잠깐! 야, 너희들 다 나가 있어. 내 말 안 들려? 넌 뭐야? 저 앵커가 하는 말 뭡니까? 지금 고동국 선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저는 계속 듣고 싶은데요. 안 됩니까? 나가 있으라고 이 새끼야. 나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너 또 특수부대에서 배운 거 써먹는 거니? 이번엔 민사심리전이야? 헛소리로 선동해서 내부 분열 일으키고 리더십 망가뜨리는 거? 그지? 심리전은 5년 내내 그쪽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매수해서 1위로 보낸 자들의 지시로 당신이 내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 특기니까. 왜 나한테 입을 다물고 있냐고 물어봤죠. 난 확실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왜요?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운가요? 근데 어쩌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난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그 추악한 실체를 잘 알고 있거든요. 아, 돌겠네, 새끼 진짜.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새끼야. 아.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인가요? 프로파일러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해봐. 신현수 씨 자기애가 강한 스타일이시네. 응? 아니, TV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와, 어디 보자. 아유, 쇼파도 좋으네. 아이고, 부럽다. 잘 사네. 아, 집은 하나인데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강우연의 공간은 앤틱, 신현수의 공간은 모던. 취향이 전혀 다른 부부.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여 있지 않아요. 이 집에 둘의 조합은 없네요. 우리 집하고 똑같네.
침대가 한 사람뿐 자리만 미세하게 꺼져 있네요. 각방을 쓴 지도 오래했다는 얘기죠. 안방은 신현수 씨가 생활. 강우현 씨는 서재에서 생활. 자유로워지셨네요. 돌발 행동을 다 하시고. 그런데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다 전형적인 쇼윈도 부부. 소중함도 알게 되고 여의도 여자가 바람날만 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 하셨는데, 아들 시우에게는 어떤 아빠인가요? 왜 그러세요? 너무 부족한 아빠죠. 제가 아이와 동안 지낸 시간. 이 사진 아무리 봐도 아빠하고 아들하고 안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죠. 친자가 아니니까. 가족기로 확인 안 하셨어요? 두 살 때 입양한 아이예요. 신현수 씨가 불임이거든요. 언론과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참 대단하죠. 자기하고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닌데도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게. 아, 예, 그게 최선이겠죠. 네, 흠집이 너무 크게 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아예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바람 한번 쐬까요? 제가 사제의 의미로다가 한턱 쏘겠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아예 남자 대 남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해봅시다. 아예 나도 할 말 많은 놈이요. 가시죠. 저게 9살짜리 꼬마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되세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려는 아빠, 자신이 원하는 걸 강요하는 엄마. 고용사님. 병원에서만 계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아, 괜찮네. 무슨 병이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빨리 낫는 거죠. 드세요. 뼈 부는 데 좋은 차예요. 왜 그래요? 제가 뭐 못 먹을 거라도 드릴까 봐 그래요? 우리 서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청렴 결백한 인간이라고 말 못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썩어 빠진 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 뭐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부하들한테 노출되면 아무래도 리더십에 지장이 좀 생기니까. 우리 격식 같은 거 다 버리고 서로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는 거 어때요? 먼저 물어보세요. 진솔하게 말씀드릴 테니. 연수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시네. 제가 신현수 씨 행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야. 이제 제 차례네요. 도대체 강 선생님께서 알고 있다는 그 거학의 정체가 뭡니까? 첫 득점은 내가 한 것 같네. 오랜만이에요, 김 비서님.
김 기자라고 불러줄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싹 다 잡아야죠. 쉐끼들. 빠지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걸 다 듣고 나면 저를 죽이랍니까? 홍 대표가 그러던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린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악을 밝히려 했던 것뿐이었어. 무모한 꿈을 꾸는 자들의 곁엔 고통이 따를 뿐이지. 사실 난 연수보다 더 갖고 싶었던 건 너였어. 넌 선하게 공손한 얼굴을 가졌거든. 개소리 하지 마. 댕 같은 새끼가 어디서 수작이야. 도대체 시우와 신연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 양마 같은 새끼야. 연수? 글쎄, 연수가 죽었을까? 조 대표님, 득점은 저도 한 것 같은데요. 고영자님, 저번에 수색 현장에서 저한테 이상하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근데 강우현 씨는 이 장소를 스스로 왔어. 게다가 이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엔 강우현 부부한테는 여기가 추억의 장소잖아.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 헌팅 그라운드에선 강우현 씨 가족이 마지막 사냥감이라는 건가? 강우현이 산장에 가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스케줄을 말하는 김 비서 외엔 부인 신현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지만 왜 신현수는 그 정도의 대규모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만일 자신과 피가 안 섞인 아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는 아빠와 달리 자신의 허영을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생각한 엄마가 있다면 용프로 만일 신현수와 홍 대표가 바람을 핀 이유가 그 둘이 1mm의 오차도 없이 똑 닮은 비슷한 종자인 거 알아봤기 때문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 너무 갔다. 그거 아세요? 연쇄살인범이 되는 사이코패스들의 첫 살인은 항상 주변인이에요. 영리하게도 그 상황을 모면하면 그 다음부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살인을 벌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살인은 첫 살인만큼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큰 만족감을 위해서 그 대상으로 무리수를 두어가며 주변인을 물색하게 되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줌으로써 얻게 되는 쾌감을 위해. 말 그대로 홍 대표와 신현수가 팀이 되었다면 홍 대표에겐 최종적인 카타르시스가, 신현수에겐 최초의 카타르시스가 주어지는 거겠죠. 아니면 저를 좀 더 갖고 놀고 싶답니까? 내 아내를 유혹하고 내 아들을 죽인 뒤 내가 어디까지 괴로워하는지를 더 보고 싶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난 홍 대표라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림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정신병원 조원장이 보냈습니까? 정신질환으로 몰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서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라고? 아니면 한국 조직폭력의 데모인 주제에 성공한 여성사학과 행사하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는 조 여사가 보냈습니까? 아니면 민주화운동 탄압하던 과거를 말끔히 세탁하고 사선 의원이 된 백발의 투사 김 의원이 보냈습니까? 정말 못 알아들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 그분들이 강호연 씨가 생각하는 용의자들인가요? 아까부터 종업원이 한 명도 보이질 않네요. 원래 영업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리로 데리고 왔을 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난 이미 병원을 탈출한 전력이 있어서 핑계거리도 많을 거고요. 너 정말 많은 걸 아는구나. 맞아.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너 죽일 거야.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사이코패스의 헤레비가 온다고 해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빠져나갈 인간은 아무도 없어. 과연 그럴까요? 고영사님, 저번에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사실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조용. 덩치도 큰 놈이 아주 지새끼처럼 숨어있느니라고 아주 욕본다, 어? 나와봐, 이 자식아! 전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새끼 죽인 놈 찾아서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재밌네. 어떡해요? 이제 왼발과 오른팔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냥개 새끼 턱에 스트레이트 한 방 정도는 꽂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세요? 사냥개? 그래, 나 주인 똥구녕을 타주는 사냥개다. 아~ 그래. 세상에 나 같은 사냥개가 한둘인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연락 피하는데? 설마 딴 여자 생겼냐? 아 무슨 소리야. 그 뭐 피하기는 누가 피해. 아 내가 진짜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바쁜 줄 알아. 강력계 막내가 심부름이나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바빠. 알았어. 그 지금은 일단 빨리 서로 돌아가자. 나 반장님이 사내연애 하는 것도 모르신단 말이야. 나 걸리면 큰일 나. 아 안 그래도 신기 불편하신 양반인데. 지금 내가 불편한 거네. 아 아니야. 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야 문어 떴다 문어. 문어? 접니다, 장반자. 설마 죽이는 건 아니겠죠? 왜 그게 그리 걱정이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장반장도 이제 나이 먹는 건가? 그 옛날엔 안 그랬잖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죄책감을 느끼는 건가? 제가 죄책감 느낄 일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전 그냥 고 형사가 어디로 갔다는 걸 알려준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책임이 없는데 왜 이번엔 내 말을 듣는 건가? 그땐 도련님한테 돈이라도 받았지. 난 그게 그런 돈인 줄 몰랐습니다. 고 형사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남만큼 오래 해보면 알아.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 구분하기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인간은 연약한 거야. 이익이 있는 곳에 붙고 약점이 보이면 공격하고 빈틈이 보이면 등 뒤에서 치는 게 인간이라고 이 새끼야. 4시간마다 진통제 맞아야 겨우 버티는 구멍으로 나한테 덤빌 생각을 해? 새끼야. 아! 아!
나를 속인 간호사가 빈틈을 보이길래 하나 챙겨놨지. 그까 주사기를 뭘 어쩌겠다고 이 새끼. 나 아직까지 군대에서 배운 걸 쓴 적이 없어. 지금부터 보여줄게. 공기색전. 혈관 각 부위에 생긴 공기방울들이 혈류의 흐름을 막고 있어. 운이 좋으면 공기방울들이 혈관에 흡수되겠지만 아니면 죽는 거지. 고용사님, 고용사님의 의심처럼 저는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굴 믿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누가 이긴 거죠? 거의 동점이 같은데. 아니, 비긴 걸로 하시죠. 상품은 나눠 가지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 좋은데. 와케이트의 타비리니. 그놈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진짜 악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고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염치 없지만 고용사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리석게도 아들을 잃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당신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고용사님의 말씀처럼 내 손으로 그놈들을 때려 죽일 때까지 전 절대 죽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새끼야? 인간이한테 총하고 수갑을 뺏겨? 내 불쌍한 아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언론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누구 손에 죽는지 얼굴은 보고 가야 가는 길 덜어그러지. 도대체 왜 그렇게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왜? 인간 사냥꾼들한테 우리도 사냥감이 된 거야.